자, 이 유지 장치를 쓸 때 느슨해지는 경우에 조절하는 방법, 요런 플라이어가 필요하고요. 보시면 3프롱 플라이어라고 하는 요런 게 있어요. 요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이 부분 루프에다가 요렇게 느슨해지면 이걸 조여줘야 되는데 요렇게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눌러주면은 꽉 조여주면은 여기에 루프가 조여지면서 이게 더 타이트하게 되는 거죠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요렇게 해서 꽉 조여주면은 여기 거리가 짧아지면서 이게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. 여기 보셔서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빼주면은 되고 너무 타이트해졌다 하면은 요런 좀 평평한 플라이어 가지고 여기를 루프를 조여주면은 이게 다시 또 넓어지거든요. 그러면 여기 좀 커졌죠. 그런 경우에 이제 느슨하게 해주는 거고 조여줄 때는 요거 요거로 꽉 눌러주면은 조여주는 거. 네, 이렇게 보면은 되겠네요.